주거 전에 한청원에 들렸었고요. 지치의 범위에서 들렸습니다. 걷다가 보니까 그 전 10대 대통령이었던 그 최규화 대통령은 거기까지 들렸다가 내려왔는데요. 내려왔고 지인하고 만나서 주차하다가 제가 언덕 이렇게 하고 차가 떨어질 뻔 했거든요. 근데 이제 사람들이 앰뷸런스도 부르고 경찰도 부르고 소방차도 오고 그랬습니다. 그래서 많이 놀랬는데 제가 무슨 공부가 있어서 모든 사람을 막 불러서 이렇게 저기를 했었는지 경찰도 오고 막 그랬었거든요. 왜 그랬는지 제가 궁금해서 현충원에 갈 때 제가 좀 슬펐었거든요. 그랬는데 그 무슨 소리인지 알겠는데 앉아서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 보면 나는 이렇게 생각 들고 이렇게 한다고 그런 데가 없고 뭐 또 이러는데 아직은 그러면 안 돼요. 우리가 넘을 위한다라는 것은 내 진량이 갖추어져서 이해할 수 있는 거지. 진량이 모자랄 때는 이해한다고 객기를 부리면 내한테 안 좋은 이런 환경들로 나는 싸워야 돼요. 우리가 왜 공부를 지금 하고 있으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생각의 질량이 너무 약해서 착해 빠졌다든지 뭐 현충원에 가니까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신 뭐 이렇게 하면서 간다든지 뭐 이거 뭔가를 모르고 가면 그런데 가면 안 돼요. 가족이니까 할 수 없이 가는 거지. 그런데 가가지고 내가 모르면서 네 생각으로 이게 맞는 줄 알고 그냥 가갖고 돌아다니면 나는 미친 거대요. 미친 거. 응? 현충원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갈 때는 목적이 있어가고 그리고 그게 명분을 갖고 가야 돼요. 현충원이 어떤 자리인데 명분 없이 막 들락거리면 네 생각으로 네 멋대로 한단 말이에요. 안 돼요? 그러면 사고 나요. 이제는 앞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내가 조금 이제 요 아래켜 줄 테니까 우리 조상님의 무덤에 갈라 그러면 무덤에 갈 때 무덤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부터 하고 가요. 조상님 공부도 하고 무덤 공부도 하고 다 해가 그래갖고 무덤에 가려면 가요. 천지도 모르고 가면 갔다 왔다 하면서 사고도 나고 안 좋은 일도 생기고 벌에도 쏘이고 뱀에도 물리고 오만 일이 다 나요. 앞으로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하면 우리가 진화가 끝난 세상이에요. 그럼 벌레도 진화했거든요. 뱀도 진화를 행동을 가지고 있어. 우리 생각을 좀 할 때 좀 뭔가를 확장을 해야 돼요. 그러면 저쪽 벌이요. 옛날에 저리 많이 안 쏘았어요. 저 벌도 저 진화를 해갖고 완전히 다 컸더니 지금 이게. 이게 도끼가 장난이 아니에요. 그거. 그래서 쏘이면 뒤져. 옛날에 벌 쏘이면 된장 발라면 된다니 요새 벌은 안 그래요. 그러게, 우리가 사회 모든 에너지가 다 지금 발전해가 있어요. 잘못 접하면 우리가 다치거든요. 이런 것들. 그래서 우리가 묘에 가더라도 조상의 묘더라도 인자는 가려면 한두에 안 간다고 뭘 안 그래요. 알고 가. 알고 명분 없이 다니지 말아니까. 그런데 한번에 뭔가 찔찔 울면서 뭐 자손이니까 뭐 저 부모를 저 조상님 생각해서 오는 거 마냥 그러지 말아니까. 조상님한테 가면 할 말이 있어야 되고 뭔가 명분이 있어서 가야 돼. 그럼 절대 벌이 안 쏴요. 교통사고 안 나. 내가 가진 생각으로 그냥 뭐 동정하고 나는 조상님을 찾아뵌 것처럼 뭐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. 조상을 모르면 가지 마. 네가 저쪽에 이 명절에 부모님을 찾아갈 때 부모님을 공부를 바르게 안 했으면 부모님한테 가지 마. 우리 누나를 모르거든 동정하는 식으로 누나한테 가지 마라니까. 내 동생이 아낀다고 어떻게 사는가 가보려고 가지 마. 동생을 모르거든 동생을 공부를 해.
나와 동생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, 지금 내가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만나야 되는지 그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알고 만나라니까. 지금 앞으로 저 인연들 준 사람들 모르고 자꾸 만나면 인연이 너를 쳐요. 이까지 내가 아직까지 막 큰 소리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이거 물어서 이거 나올 수밖에 없게 돼 있는데, 이제부터는 이 사회를 정확하게 가르칠 것이야. 누구든지 친구를 만나려면 친구 만날 명분을 갖고 만나. 어영부영 시간 낭비하지 말아니까. 우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부터 알게 될 거야. 그냥 시간을 낭비했다면 그만한 대가는 분명히 내가 치러야 돼.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거야.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게 홍이 인간들이거든요. 그래야 인류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. 모르면 배우면 되고, 내가 모를 동안에 배울 동안에는 함부로 이때까지 하던 행동들을 조금 미뤄. 그냥 앞으로 어디 현충원 같은데 뭐 참배한다고 가지만, 알고 나면 정확하게 알고 나서 거기 가서 내가 추근을 뭘 할 것인가 이 명분을 가지고 가. 이런 것들. 그래서 그런 일들은 내한테 지금 표적 주는 거예요. 좀 심했나 내가? 이해됐죠?